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누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NUMA, 누마입니다, 누마. Non-Uniform Memory Access. 자세히 보면, Uniform Memory Access라고 해서, 요거는 UMA라고 하거든요. Uniform Memory Access, UMA. 그런데 non-uniform이다. Uniform Memory Access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균일 기억 장치 접근 기술이거든요. 균일하게 기억 장치를 접근한다는 것은 다중 프로세스, 다중 CPU 환경에서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기술을 UMA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는 말 자체가 균일하다.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를 균일하게 접근하는 기술이 UMA이고 앞에 부정의 none이 붙었단 말이죠. 그럼 불균일 메모리 접근 기법이잖아요. 불균일이죠. 그러니까 불균일이라는 말이 시차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메모리를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메모리만 바라보고 균일하게 접근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 프로세스의 독립적인 로컬 메모리가 고속으로 연결된 구조. 정리됐죠? 그러면 UMA의 최대 단점은 CPU와 주격 장치는 기본적으로 속도 차이가 꽤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UMA 구조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는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즉 동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UMA, Non-Uniform Memory Access는 NUMA에서는 고속의 로컬 메모리를 각각 CPU마다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다중, 즉 멀티 CPU 환경에서. 단일 CPU 환경 같으면 누마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마 환경에서는 프로세스 클러스터 구성이 용이하고 그러죠. 프로세스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프로세스, 요거 오타 났네요. 프로세스, 요게 아니라 CPU입니다, CPU. CPU 스케일아웃 확장 시 공유 메모리 접근에 따른 성능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SMP의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고요. 요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칭형 다중 처리라고 하는 SMP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고, MPP의 이식성 문제를 해결했다. 요 설명 간단하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웬만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SMP는, 기본적으로, UMA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프로세서, CPU는 동일한 메모리에 하나만 접근하거든요. 다른 CPU들은 스탠바이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 그게 UMA라고 하는 액세스 기술의 아키텍처 구조가 지금 SMP 구조거든요. 대칭형 다중 처리. 그거 확장이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계속 늘리기만 해서 성능이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MPP는요. MPP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잘게 쪼갠 다음에 프로세스 CPU에게 병렬로 쫙 뿌립니다. 그러면 병렬 처리가 되겠죠? 그 동시 수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많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MPP 환경도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도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마의 장점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UMA 구조는 단일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있죠. 그렇지만 누마 구조는 고속의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중간에 메모리와 메모리 이 중간 사이에 캐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캐시. 캐시가 존재하면서 캐시 용량을 대폭 늘리게 되면 일부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마처럼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고. 또,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의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캐시를 연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의 CPU, 개별 CPU마다 개별 캐시가 장착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시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도 누마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캐시만을 해결해 그렇기 때문에 CPU에 별도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누마 기법을 전이 되는데 이때 별도의 메모리라는 게 고속의 캐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마 유형을 보면 CC 누마, 캐시 코헤런트 누마, 캐시 일관성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즉 개별 캐시가 장착되어 있는 누마 구조에서는 캐시 일관성이 문제되죠. 그러니까 캐시 일관성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주는 거고 현재 모든 누마 컴퓨터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캐시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RMC라고 있고 코마라고 있습니다. 코마는 캐시 올리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누마 구조에서 메모리 대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격장치라는 이런 메모리를 아예 쓰지 않고 단일의 큰 캐시를 가지는 구조 요거는 현재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메모리보다는 훨씬 고속의 장치긴 하지만 결국은 또 병목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RMC는 개별 노드마다 운영체제를 복사해서 구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RMC가. 근데 원래는 MPP 좀 우리 앞에 본 MPP 있죠? MPP.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서 여러 프로세스가 병렬을 처리하는 MPP 구조에서도 그 운영체제와 메모리를 개별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MC는 또 MPP 쪽에 약간 가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RMC라는 것도 있습니다. Reflective Memory Cluster. 메모리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체제를 복사본해서 사용한다. 노드 간 락 트래픽 연결망 구조의 클러스터 시스템이고 필요한 데이터는 다른 노드의 메모리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간 데이터를 서로 복사시켜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데이터를 서로 복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메모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개별 메모리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히트가 폴스가 되면 실제 다른 저장 장치에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다른 메모리에서. 그렇지 않고 고속의 다른 CPU가 가지고 있는 고속의 캐시나 고속의 메모리로부터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더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RMC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코마는 설명을 드렸고 사실 누마는 CPU 메모리 공유 방식에 따른 분류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다른 유형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공유 메모리를 쓰는 SMP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개별 운영 체제도 가질 수 있고 메모리도 따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MPP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LCMP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MPP가 루즐리 커플드 된 그 프로세스 환경이라고 보통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저도 이 차이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LCMP라고도 있다는 거고 사실은 뭐 MPP도 SMP하고 비교해가지고 루즐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면이 있겠네. LCMP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PU 메모리를 어떻게 공, CPU가 메모리를 어떻게 공, 다중 CPU 환경에서 메모리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누마다. 다른 건 SMP도 있고 MPP도 있고 LCMP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해 소지 있을까 말씀드린데 MPP가 별도의 운영체제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MPP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런 구조로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누마처럼 그렇게 아키텍처라 본래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MPP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을 나눠서 여러 프로세서가 각 부분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된 것 같습니다. 누마 지원 기술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기술만 기술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누마 지원 기술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리눅스, 구글 좀 찾아봤어요. 누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누마는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 지원 기술인데 주로 누마를 어디에 많이 쓰냐 봤더니 주로 그 많이 쓰는 데가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나 DW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뭐 이런 데다 많이 쓰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병렬 처리가 필요한데 고속의 메모리를 그 다중 CPU 환경이 개별적으로 쓸 이유가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서버에서 누마를 지원하고 있고 누마 아키텍처 지원하고 있고 누마 노드를 확인하는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암기노트에 기술하셨다가 꼭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0이면 누마, 그러니까 누마가 지원하는 구조라더라도 결과가 0이 되면 MS SQL 서버에서 누마를 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별도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오라클 DBMS도 기본 설정이 누마를 지원하는 게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값은 디세이블이기 때문에 initOra라는 파라미터의 파일의 파라미터를 변경해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에서 논리 주소와 누마 노드 할당 매핑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명령어를 같이 한번 보시고요. 구글에서는 그 고성능 메모리 관리자인 그 TCM 얼록이라고 하는 원래 C 언어 중에 그 메모리 얼록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유사하게 TCM 얼록이라고 하는 그런 걸 제공. 이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이거 일부를 개선해서 누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서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누마 아키텍처 주요 환경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CPU 메모리 자원 소요가 많은 곳에 사용한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